일부러 들어왔고요. 지금 편의점에서 잠깐 쉬다가 출발했고 강화도 쪽으로 와서 지금 이제 와인딩을 조금 해보려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예. 제가 전에 이제 몰았던 아반떼 쿠페를 거의 경험해보신 분이 없어요. 전국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희귀하잖아. 전국에 한 500대 남짓 팔렸다고 들었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수동 모델이었으니까 아마 전국에 대략 수동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팔린 모델, 비율로 따지면 많이 팔린 모델인데 그래도 뭐 거의 200대도 안 팔렸을 거예요 아마 수동 모델은. 네. 그런 의미에서는 참 뿌듯하죠 지금. 약간 희귀한 차를, 레어한 차를 탄다라는 네, 그런 네, 자부심. 네. 아베어도 그렇거든요. 네, 네. 네.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네. 네. 그 모델이 이제, 물론 밸런스는 좀 엉망이죠. 네. 그 모델이 이제 토션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경량이었고, 1200km 초반대였고, 175마력의 21.3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의 자연극기라서, 네. 일단 4000rpm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회전실감이 좋아요. 그리고 NA 엔진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밀어주는 맛이 상당히 느껴져요. 그 전에는 재미가 없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차예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이 세단 기반이다 보니까 쿠페지만 세단 기반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상당히 편했어요. 지금 이 차랑 비교해 보셨을 때는 뒷좌석은 그 차가 더 편했죠. 그 차는 진짜 세단이랑 똑같았으니까. 그냥 이제 문만 두 개 있으니까 타고 그렇죠. 내리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그렇죠. 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뒷좌석은 상당히 편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세대 벨로스터를 모터쇼 가서 처음 이렇게 보고 탑승을 해봤었는데 네. 그때는 이거는 뒷좌석은 정말 사람이 앉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키가 한 179 네.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해치 유리가 머리에 닿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세대는 뭐 제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머리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고 단거리 이동하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정도 체력까지 계시면. 제가 뒤에 타보니까 170까지는 물이 큰 물이 없습니다. 여자분이나 뭐 저 정도 되는 1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작긴 하지만 이렇게 이동에 있어서 무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네. 이제 물론 뭐 이제 매미 것처럼 키 정도 되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이제 170까지는 큰 무리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선가 또 리뷰를 하나 봤을 때 기억에 나는 게 그러니까 뒤에 좌석에 문이 없거나 아니면 문이 하나만 있으면 이제 아기들 키우는 이 가족들 있잖아요. 네. 뒤에 애 한 명 정도 태우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건 오히려 문을 못 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갑자기 달리셔가지고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애기들 있는 좀 안정감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슬슬 이제 나오니까요. 와인딩 코스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는 없네요. 이쯤 오면 차가 많이 없죠. 야, 지금 뭐 펀치감이 지금 스포츠 모드입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고 이게 쏘나타 터보 때보다 노멀과 스포츠의 갭이 조금 더 있어요. 노멀 때는 좀 밋밋한데 반응성도 조금 느려요. 노멀 때는 좀 아무래도 일상 주행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포츠 모드, 뭐 노멀 모드 이렇게 바꿀 때마다 달라지는 게 이제 악셀 반응이 확실히 일단 달라지는 거 많이 달라지고 즉답적 네. 확실히 즉답적으로 바뀌고요. 미션이나 엔진 반응이 그리고 이 HUD 허드의 이제 계기판이 좀 모양이 바뀝니다. RPM이 떠요. 이따가 운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HUD가 계속 예. 뭔가 나오고 있는 거. 예, 예. 지금 나오고 지금 제자리 쪽에서는 지금 전혀 안 보이는데. 예, 전혀 안 보이죠. 운전하시는 예. 쪽에서는 아까 시인성 되게 좋다고 하셨고. 예. 사이드미러는 어떠세요? 이 시야 각이? 범위나. 예. 얼핏 보면 좀 작아 보이는데. 예. 동호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훨씬 잘 보여요. 끝까지 잘 보여요. 이거 차가 거의 없어요. 아, 이렇게 이제 길다 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소나타 때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지금 작고 가벼운 편이라 이런 길에 정말 재미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정말, 네,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조금 달리실 때 느낀 게, 야, 타이어가 정말 진짜 뭐랄까 신의 한 수였다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차를 만들어 놓고 타이어를 다른 걸 전에는 욕을 많이 먹었죠. 네. 그러니까 아반떼 네. 스포츠 같았나요? 네. 그때 타이어를 뭐 컨티넨탈 욕 많이 먹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S1 노블 2였죠? 저기 아반떼 스포츠는 네.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차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끼워줬어요. 네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이제 찰못이라 찰못이라 이게 타이어를 저도 이제 PS4 이런 서머 타이어를 처음 써보는데 뭐 이런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없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40만원 돈 비싸다고 이런 차에 이제 뭐 싼 사계절 타이어 끼울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서머 타이어를 끼우고 운행을 하시는 게 맞다. 저도 1.6 정도 되면은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고속에서도 안정감을 많이 줄 테니까.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제한 고속도로 하나 틀어줬으면. 아, 저도 그걸. 얼마나 예. 그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예,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예. 했었는데, 운전 교육이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가 먼저 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가장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될 1차로가 가장 차가 붐비고 바깥 차로들이 오히려 예. 비어 있고 막 이런 예. 걸 굉장히 자주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가 개선이 돼가지고 1차로가 추월 차로로 딱 이렇게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 있고 이런 게 돼 있어야 안전하게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건데 좀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요즘 차 성능은 뭐 140, 150 정도는 뭐 웬만하면 다 나오는 성능인데 불안하다고 전혀 느끼질 못하니까 네. 요즘에는 다 중앙고속도로나 이런 좀 110km 이상 되는데 보면 대부분 실제로 네. 140, 150으로 가거든요 차들이 그렇죠, 그렇죠. 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120, 120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민폐니까 그게 네. 이게 법과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큰 거죠 독일에서 가끔씩 독일에서 살고 싶다. 네, 그런. 저도 독일이 나랑 잘 맞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오토뷰에서 그 카트 그 레이싱 하는 영상을 네.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네. 네.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그거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카트 혹시 타보셨어요? 타보지 못했습니다. 카트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재미있게 네. 굉장히 스릴 있을 것 네. 같아요. 한 60km만 돼도 이게 차체가 예. 너무 낮고 서스펜션이 없기 예. 때문에 노면의 충격, 요철 이런 게 그냥 고스란히 몸으로 다 느껴져요. 예. 그래서 한 15분, 20분만 타도 막 운동을 평소 때 안 하던 분들이랑 막 몸살할 정도로 그 정도거든요. 이게 하담이. 이제 일단 그런 게 많이 좀 이 도시 근교에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없죠. 그런 게. 네. 예. 뭐 서울이라면 잠실에 카트장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뭐 거기서 타보셔도 되죠. 어디 저기 멀리 제주도나 뭐 아니면 강원도 쪽 네, 그런 데나 가야 있으니 그런 거 느껴볼 일이 없죠 거의. 아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운전하는 거 말고 조수석에 이렇게 탔을 때도 예.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롤이 거의 잘 느껴지지 네, 않고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타이어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서스펜션이 이렇게 딱 바퀴를 땅에 네 개를 끌고 간다는 느낌이 딱 이렇게 붙이고 간다는 느낌. 겉에서 보면 되고. 차가 가볍고 실제로도 차가 가볍고 겉에서 봐도 차가 작으니까 붕붕 네. 나를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예요. 네. 붙어 간다는 느낌이 납니다 이 차. 확실히 회두성이 정말 좋아요. 네, 회두성이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뒤가 따라온다고 하죠. 네. 그 느낌이 많이 나요. 이거는 제가 해치백하고 세단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 해치백들이 확실히 좁고 이렇게 굽이 친 도로를 달리는 데는 좀 재미가 있긴 하죠. 경쾌하죠. 네.
갑자기 또 질주를 하시고. 이게 참 안타깝네요. 여기 상당히 재밌는 도로인데, 이게 여기 오실 분들은 뭐 주말에밖에 대부분 시간이 안 되시니까 와서 좀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일찍 오세요. 그러면 상당히 재밌어요. 물론 뭐 일반 도로니까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어, 통행량이나 이런 인적이 드문 곳이라 좀 전방 주시 잘 하시면서 타시면 재밌는 도로입니다. 앞에 이제 간혹가다 이제 길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좀 전방 주시만 잘 하시면서 타시면. 그런 데는 보행자를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 재밌는 도로예요. 확실히 주말이라 차가 많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딱히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없이 거의 평지 위주로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좀 와인딩 느끼시기에 무난하고 좋아요. 고속 와인딩 꽤 고속, 그래도 꽤나 고속에서 차량이 좀 받쳐주면 꽤나 그래도 꽤 고속에서 와인딩을 즐기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이제 강원도에 보면은 뭐 구룡령이나 이런 와인딩으로 좀 유명한 코스들이 있거든요. 한계령도 좋고. 예, 예. 그런데 이 차 가져가면은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번에 지금 지방 내려서 적성산을 한번 와인딩을 했었는데 거기는 거의 90도 막 이런 극커버 헤어핀 많이 나오고. 예. 네. 그런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막 웃으면서 입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면서 이제 그 어필을 했었어요. 다운힐은 조심했고, 다운힐 이게 제가 그 트윈스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다운힐은 조금 조심하면서 탔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이게 좀 달리실 때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시는 편이세요? 예, 가끔씩. 가끔씩. 여기서 제가 차를 돌려서 한번 가볼게요. 네네. 저는 이제 1.4를 탔을 때 이게 패들 시프트는 아마 1.6부터 들어가나 봐요. 예, 1.4는 없어요. 써가지고 좀 아쉽죠. 레버로 하다 보니까 레버는 조금 방향이 제 기준에서는 좀 반대 방향이라 가지고 좀. 동영상 보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똑같이 말씀하신 게 그 모트라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전벨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이런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렇게 G가 많이 쏠릴 때는 몸을 확실하게 시트에 붙여주지 못하는데 레버 방향이 반대로 되면 조금 아쉽다라는, 지금 이 정도 출력이나 브레이킹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제 타이어 스키듬이 약간 들렸는데도 ABS가 걸리거나 하진 않고. 예, ABS 걸리는 건 못 느꼈습니다. 밟아보니까 확실히 변속 타이밍이 빠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예. 업시프트에서는 재밌습니다. 그 모트라인에서 다운 시프트가 안 됐다고 하신 거는 일반인은 뭐 그 정도까지 불편하지 않다. 에이서 기준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이 정도 도로 달리는 데는 이게 출력이 과하다 싶을 정도고. 네, 더 이상이 네. 필요 없어요. 사실 그 애는 물론 뭐 더 출력 있고 물론 더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정말 극소수 유저분들을 제외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재밌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브레이크도 정말 ABS가 되게 많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게 확실히 작아 아무래도 이제 그 휠베이스가 작아서 그 브레이킹 시 이제 직진 그 안정성은 조금 이제 네. 떨어지긴 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차량이라는 게 뭐 100% 뭐 다 장점만 있는 차는 없으니까. 이게 제가 전에 누비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네. 진짜 이렇게 뒤에 돌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예.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앞이 이제 눌리고 뒤가 뜨면서 네네네. 뒤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돌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놨더니 다시 이제 그 다시 추스리더라고요. 무게중심이 이제 서스펜션 예. 세팅이 이제 그 옛날 현대차들이 좀 약간 그런 경향들이 예, 예.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예.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긴 차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쪽이 상당히 잘 버텨주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ABS가 뒤늦게 걸리는 것도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스펜션이 충분히 잘 버텨서 접지력을 유지를 해주니까 예.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이제 그 이제 골프 GT 골프랑 그 골프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모델만 해도 거의 GTI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예요. 이게 뭐 뒤에 블러스터 뭐 무슨 뭐 이름이 없잖아요. 서브 네임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그런 차가 아니고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이제 6세대 GTI하고 거의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GTI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성능 더 낮죠 현 세대보다. 근데 이제 M 모델은 오히려 이제 R급에 오히려 조금 더 가깝죠. 물론 뭐 이게 골프하고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이렇게 급을 나눠놨더라고요. 네. 이렇게 딱 매칭이 안 되고 이제 골프 일반 모델이 있으면 그거 위에가 이제 이 모델이고. 이거 위에가 이제 골프 GTI고 골프 GTI 위에가 이제 M 모델이고 그 위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골프 R이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 모델만 해도 일단 일반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힘들어요. 예, 좀 스포츠성이 많이 있는 모델이니까 재밌게 즐기시되 차량의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항상 파악을 하시고 재밌게 타시면 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게 차가 많을 때는 네. 조심해 항상 조심하고 없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가속을 해서 좀 재미도 느끼고 이제 그러는 편이에요. 네. 또 앞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될 때는 가격 운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절대 그 앞에 시야 확보 안 될 때는 살살 운전해야 돼요. 블라인드폰에서 추월하다가 사고 네. 나는 게 되게 네. 자주 일어나는 네. 일이니까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에 한 내 운전 실력의 한 80% 정도 네. 그 정도 선에서 운전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운전대를 한번 바꿔보시죠. 네, 보시죠. 자, 이제 제가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드는 어떠세요? 위치? 아, 네, 이건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네.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네. 이렇게 돼요. 아, 이거는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조수석 쪽에서는 이게 잘, 그러니까 자리 아니라 아예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 비쳐 보인다라기보다는 좀 멀리서 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좀 더 앞에서 촬영을 해보세요. 네. 각도 때문에 지금 잘 나오진 않지만. 눈으로는 되게 잘 확인이 될 것 같고 특히 야간에는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주간에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예. 잘 보이는 것 같고. 스포츠 모드는 네, 이렇게 바뀌고 RPM을 보여주네요. 예, RPM 한번 시동 저기 봐 엑셀 한번 밟아 보시면 역시 운전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네요. 제가 LF 스토버를 운행할 때 아쉬웠던 거를 다 커버를 해줬어요. 이 모델에서. 그리고 이 밑에서도 이 수동을 이 저기 한번 브레이크 밟아보실래요? 드라이브를 누면 단수가 표시가 돼요. D 옆에 이 부분. 아 네네. 이 부분에 예,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 스포츠 모드를 탈 때는 이 부분이 아쉽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쉬운데 이 부분도 표시를 해주는 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네, 현대에서. 상당히 그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거의 다 메꿔줬습니다. 이 모델에서 차량 컨셉에 맞게 예. 이제 좀 제대로 제가 LF 터보를 타면서 아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랬던 게 이 모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조수석에 타면서 예. 귀여운 예. 느꼈던 부분이 이런 거 예 이런 부분 예, 이게 일장사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 좀 있고. 이게 이제 재질은 싼 거예요. 네. 싼 건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안 싸 보여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예.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었고. 예. 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이쪽도 다 플라스틱인데 그 지금 그 부분만 저기 우레탄이. 예. 손잡이. 아, 예. 여기는 예. 여기는 좀 우레탄이. 예. 고기만 우레탄인데 생각보다 전혀 그 정도까지 싼 티는 절대 안 난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요거 차량 색상이랑 매칭이 된 느낌이거든요. 예. 그 1.4는 이것보다 아. 좀 옅은 색이었던 예. 것 기억이 되고. 뭐 지금 윈도우는 세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지금 이쪽만 오토가 되는 거죠? 네, 그 부분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렌트카는 여기가 그 내리는 거는 오토가 아~ 되는데 올라가는 건 수동이었어요. 그런 또 차이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즉 페달은 알루미늄 페달로. 예, 이 매트는 사제입니다. 예. 아, 매트는 사진을 틀어 이제 넣어줬고 영업사원분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JBL 들어가 JBL인데 음질은 전에 타던 그 기본 LF 터보에 들어가던 기본보다는 훨씬 좋아요. 예, 저는 만족해요. 지금 배기음을 예. 예, 배기음을 재생을 하는 게 저 트렁크 우퍼 예, 뒤에 네. 스피커가 따로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세 가지로 네. 바꿀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여러 매체에서 다른 부분이라 뭐 특별히 뭐 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익스트림이 제일 센 거고 다이나믹이 이제 기본 세팅으로 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뭐 취향에 맞춰서 타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익스트림으로 예. 스포츠 모드에서 익스트림으로 가시는 거죠. 다이나믹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아, 예. 그럼 스포츠 모드 맞추면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예,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 음량도 바꾸실 수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옵션이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이 모델은. 그 크게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뭐 옛날 차 타는 제 입장에서는 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요. 네, 여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네. 이 부분에. 아, 네. 이것도 네. 이제 1.4 그때 제가 탔던 렌트카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네, 통풍 시트, 히팅 시트 다 있고 그리고 여기 핸들 여선도 있고. 아, 핸들 여선. 네. 아, 이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전방 센서도 있고요. 전방 주차 센서도 있고 그리고 좀 좋은 그 전 세대랑 다른 점이 이런 버튼의 이런 질감들? 그 모양새가 전에 그냥 일자였어요. 아이서티만 보면 일자예요. 밋밋해요. 근데 지금은 음각이랑 양각이랑 이렇게 주고 이 드라이브 모드를 또 모양을 달리해서 네.
안 보고 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소나타 터보 때보다. 예. 이분은, 위치도 적절한가 보고, 예. 기어 노브 옆쪽이니까. 생각보다 찾기 쉬워요. 네. 그 예. 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병희 선수 리뷰를 보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요. 예. 그쵸. 그렇죠. 예. 그 더 좋죠, 거기는. 그러니까 차량의 이제는 컨셉에 상당히 잘 맞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이제 가죽 시트인데, 괜찮고요. 조금 직물에 비해서는 느낌이 예. 옆에 여유가 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나타 터보 때 그 부분을 한 분도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소나타 터보가 버켓 시트인데, 세미 버켓 시트인데 너무 커요. 아,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못 잡고 전혀 모양은 세미 버킷인데 너무 커서 제가 볼 때는 한 85kg, 90kg 이상 되시는 분이나 웬만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세단이라 이제 좀 여유. 예, 너무 커요. 근데 이 모델은 그거보다는 잘 잡아줘요. 예. 이 모델은 한 저한테는 살짝 크긴 한데 한 75kg 정도 되시는 분이 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등 뒷부분도 지금 이렇게 요추를 잘 받쳐주겠군요. 예. 뭐 나와 있고. 아, 그리고 이 모델이 좀 아쉬운 부분. 어떤 부분이죠? 그 운전석은 요추 받침대가 있어요. 예. 럼버 서포트가 있는데 조수석이 없어요. 아... 예, 그 부분은 좀 아쉬워. 예. 동승하신 분이 좀 장거리에 조금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운전석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이제 이렇게. 1.6에는 기본으로 이제 달려 있는 거. 예. 이 부분에 플라스틱 재질이고 예. 다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확실히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이 패드 시프트가 있고 없고에 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느껴지고요. 소동 그 운전하는 맛보다는 떨어지지만 확실히 오토는 패드 시프트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1.4하고 다르죠? 네, 예. 빨간색 링이 있는 것 부분이 예. 차이가 나고요. 이게 세로로 돼 있죠. 저 그 바늘 시작이.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 1.4 모델은 30km 부근부터 시작을 해요. 아, 맞네요. 속도계가 예. 그러네요. 속도계도 그렇고, RPM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연료 지금 나와 있는 연료 예. 게이지도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예. 그 따로 분리돼서 예. 있었던 거예요. 이 레이아웃이 NF 터보 때부터 이런 레이아웃으로 나왔었어요. 여기다가 폰 올려놓은 충전이 이게 되네요. 예, 되네요. 예, 예, 그렇게 예, 노멀 모드. 그 스마트 모드는 그 예. 악셀 담력 그 사용자가 운전자가 악셀 담력에 따라 그 운전하는 형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꿔줘요. 예, 예, 악셀을 극게 밟으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평소 때는 주로 어떤 모드로 많이 달려요? 아무래도 이제 노멀 모드로 많이 달리고요. 예, 이제 종종 이제 스포츠 모드로 이제 기분을 내고. 그래서 직진을 하면 이번에 해보시죠. 예. 1.4 그 제가 샀던 렌트카는 다 이렇게 타공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예, 예. 그립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타공이 되어있어가지고 예. 이게 좀, 알게 모르게 차이를 좀 많이 뒀네요. 네. 예.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이제 조금 높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지금 약간 높여놓은 걸 거예요. 네네, 한번 내려보세요. 네네, 더 낮춰서 원래 네. 운전을 하긴 하는데 예.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엉덩이가 좀 쏠리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또 끝까지 낮추면.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아반떼보다 포지션이 낮습니다. 이 차는. 네, 그건 확실히 네. 제가 다 그 렌트카 시승 때는 다 낮추고 탔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차를 타면 스포츠카를 탄다는 느낌이 많이 나요. 네.
제가 소나타 뉴라이즈를 탔을 때는 이 스티어링 휠이 아직까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일반 모델을 타셨나요? 그것도 렌트카에 썼는데 그게 뭐 일반 모델이랑 뭐가 또 차이가 있나요? 스티어링 감각 같은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이거 자유롭기 일반 모델. 아 LPI였어요. LPI. 또 터보 모델이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놨을 거예요. 예. 일반 모델은 아무래도 제가 YF를 LF 탔을 때 이제 일반 YF 모델을 잠깐 시승을 해봤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YF는 정말 그 옛날에 이제 현대가 까였을 때 그 당시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제 쓰레기다. 정말 헐렁헐렁 이상해요. 막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예. 예. 어차피 이제 터보 모델이라 끝까지 쓰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 참고로 아반떼 커피 수동에서는 한 7000rpm까지 쓸 수 있었어요. 예. 이제 수동 모델이죠. 변속은 업시프트는 제가 지금 이게 패들 시프트를 당겨 보니까 예. 차에 맡기는 게 낫겠네요. 예. 차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서 다운시프트가. 다운시프트는 이게 변속기 보호로직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모트라인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예. 바로 바꿔주진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변속을 즐기시려면 아무래도 수동이 낫다는 건 이게 지금 제가 준석에서 아까 타고 좀 달리실 때 느꼈던 거라 예. 운전할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게 예. 아, 운전할 때는 준석에 탔을 때보다 더 안정감이 느껴져요. 예, 맞아요. 확실히 예. 운전자를 위한 차이가 예, 더 밝게 됩니다. 사실 준석에 예, 있으면 조금 공포감이 예, 약간 예. 느껴질 거예요. 이거 운전을 해보시면 안정감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박스터 뭐 718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비교가 당연히 비교를 뭐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수입차 타시는 분들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뭐 뭐가 됐든지 간에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가성비를 전혀 생각 안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예, 예. 그거 생각하면 사실 이 가격대는 따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성비 따져도 이제는 뭐 외제차 타시는 분들도 좀 수긍하실 만한 브레이크는 뭐 진짜 일부 이게 약간 레일 위를 돌아나가는 느낌 예 이게 잘 붙어 나가 예. 브레이크 끝장났고 아 교차로에서 빨리 돌면 재밌는데. 회장교차로였던 것 같은데 저기는 예. 진입한 차가 먼저 원래는 가는 게 맞죠. 예. 기다려줘서 제가 왔습니다. 오르막에서 뭐 당연히 힘 부족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한 5000rpm 그러니까 변속 직전까지도 느낌상으로는 이제 더 고속 영역으로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토크 빠진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그 한상기 기자님이 측정을 하셨을 때 이제 그 제로 227초가 나왔잖아요. 네. 예, 그 소나타 터보가 32초 정도가 나왔는데 그 5초라는 게 체감이 느껴집니다. 5초면은 사실 엄청난 예. 차이거든요. 예. 차이가 딱 느껴 아 차이가 나네라고 생각이 들게끔 차이가 납니다. 1.6의 그 정도 성능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1.4를 타면서 기어비가 조금 뭐랄까 너무 촘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 예. 이 출력의 기어비 세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4랑 .6이랑 기어비 예. 세팅이 다른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출력에는 이 정도 기어비가 정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느끼시기에 네. 그 좀 스포츠성에 맞게 기어비가 세팅이 되는 것 같나요? 지금 정도 코너 돌아나가기에는 네. 근데 이거는 자동 변속기고 7단 미션이 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고속 영역으로 가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는데 예. 지금 정도 길 돌아나갈 때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질감 같은 걸 못 느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 더 몰아붙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와인딩을 할 때나 뭐 아니면 고속 주행을 할 때에도 추월할 때 사실 추월 가속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진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원하는 타이밍에 언제든지 뭐 언제든지 기어 두 단, 삼 단까지 네. 내려주면 뭐 웬만한 차들은 다 추월이 가능할 정도. 예. 웬만하면 이게 뭐 가끔씩 이제 뭐 그렇게 뭐 센 빨리 가는 차 타서 뭐 하느냐 뭐 하다 뭐. 과속운전 할 거냐 그렇게 가끔씩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월할 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력이 사실 넘쳐서 안 좋을 건 없어요. 네, 출력은 맞아요. 넘치면은 네. 그걸 그냥 자기가 조정해가면서 타는 네. 게 제일 좋은 거지. 출력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빠르게 추월해야 나쁠 건 없어요. 네. 훨씬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DCT 미션의 특성 때문에 좀 약간 저속에서 덜컹덜컹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예. 계셔가지고 제가 예. 그 느낌이 뭘까 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 토크가 한 3 정도 차이가 나지만 뭐 그런 부분에 의한 부분인지 뭐 엔진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소폭 더 높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런 거는 느끼기가 힘들고요. 아무래도 토크가 넓으니까 토크 영역이 넓으니까 좀 더 편하겠죠. 네. 3단에서도 한 2000rpm에서 지금 예. 조금만 밟으면 울컹거림이 없어져. 네. 토크로 그냥 단수를 안 내려도 네, 디젤 모는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미가 있을 법한 차인 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수동도 참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좀 아쉬움이 저도 조금 오늘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변속적인 부분에서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두 대를 굴릴 수 있으면 한 대는 수동으로 몰면 좋죠. 수동이 확실히 재미 면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일상에서 사실 운전 재미만 정말 추구하는 하드코어한 분들도 있겠지만 좀 타고 다니고 적당히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를 다 수용을 하려면 네 그러면 답이 네. 이 정도 차에서 브레이크랑 만약에 출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만약에 느끼신다면 그분은 그런 분들은 높은 등급으로 네, 그런 분들은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718 박스터가 상당히 좀 탐은 나더라고요. 네. 혹시 시승해 보셨나요? 해봤죠. 근데 이제 대충 감은 와요. 어떤 느낌일 것 같다는 감은 확실히 오는데 정말 재미 면에서는 따라올 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정도 코너는. 지금 코너를 네. 좀 더 빨리 나가셔도 돼요. 네. 제가 아무래도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조심스럽게 충분히 더 받쳐줍니다. 네. 저도 원래 이렇게까지 코너를 빨리 몰던 사람이 아닌데 이 차는 그렇게 해주는 차예요. 네. 하긴 아까 코너링 하실 때도 스키듬은 네. 한 번도 안 들리죠. 네. 스키듬이 그렇게 좀 과격하게 뭐라 해도 스키듬이 웬만해서는 나질 않아요. 이 한계라는 게 그냥 세단 위주로만 타고 다니 국산 세단 위주로만 타고 다니 정도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예. 신세계 수준에 예 신세계를 정말 아 이게 스포츠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단 단순히 뭐 3.0대 세단을 타시던 분들은 이 차를 타보시면 다른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고출력 무슨 그랜저 3.0
정전까지는 밀어주네요. 예. 지금 자동 변속이 된 거죠? 네, 자동 변속이 됐습니다. 하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이런 차 타고 계시면. 좀 정말 이렇게 그냥 할 일 없이 나가고 싶다는 충동이 좀 일어나는 차예요. 그렇죠. 네. 운전하는 게 즐거운 차들은 네. 그냥 네. 내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네. 차를 가지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브레이크. 엑셀. 네. 지금 약간 스피드 좀 예. 브레이크. 마냥 딱딱하진 않아요. 제 기준에서는 예. 이런 거를 딱딱하다고 평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예. 마냥 절대 마냥 딱딱한 느낌은 아니에요. 제 차를 아마 타보시면 차가 뭐 달부지냐 막 약간 예.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저렴한 딱딱함이거든요. 차. 진짜 살짝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납니다. 예, 진짜. 재밌어요. 차 잘 돌아나가죠? 제가 솔직히 남의 차를 이 정도까지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분 차를 탈 때는 예, 아무래도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괜히 이만큼 타신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돌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아마 이 정도까지 네. 운전을 하실 거예요. 다른 예. 분들 차에서 약간 이 타이어 스케줄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본 게 거의 없거든요. 예. 저도 이제 제 차니까 조심히 막 재밌게 탄다고 해도 심하게 안 타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까지 허용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돌아갈까요? 일단은 김포로 가시고 네. 예. 뭐 괜찮으시면 자유로도 가봐도 됩니다. 예. 시간이 되시면 자유로는 통행량이 지금 근데 지금 정도 사실 포텐셜만 해도 예. 제가 고소년형은 좀 못 몰아보셨으니까 하시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예. 일단 화장실 한번 들렀다가 예. 3부로 넘어가시죠. 예. 예. 와인딩에서는 정말 재밌어요. 이 가격에서 이 정도면 네. 예. 와인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전 세대 벨로스터도 터보 나왔을 때 예. 재밌다고 하셨죠? 네. 재밌다는 분들 근데 이거는 이제 후륜이 이제 멀티링크에 미쉐린까지 껴 있으니까 그 동호에서 보면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훨씬 재밌다고. 제가 사실 몸으로 멀티링크랑 뭐 토션빔이랑의 차이는 잘 못 느끼겠고 일단 지금 제 차는 토션빔이거든요. 아 예. 근데 그래서 승차감이 딱딱한 거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마트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나 예, 이때 예. 보면 방지턱이 이렇게 좀 예. 높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후륜이 좀 비슷하게 넘을 때 예, 예. 그럴 때가 그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말은 이제 결국은 접지력이 후륜이 더 그렇죠. 좋을 수 있다는 예.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 서스펜션이 아반떼 쿠페하고 LF 터보보다 살짝 더 딱딱한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로크도 더 짧아요. 이건 예. 제 기준일 뿐이지만 예. 제가 아베오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전혀 아닙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 약간 스포티함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될 수준은 아니에요. 이제 뒷좌석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앞좌석은 실생활에서 크게 뭐 무리 느낄 수준은 아닙니다. 예. 마냥 출렁한 그 승차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없겠죠 거의. 많이 줄었죠. 네. 예. 진짜 이제 한 네. 환갑 정도 되시는 네. 분들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면 타협할 수 있는 승차감. 예. 예. 제가 그 이제 오피저스를 얼마 전에 몰아봤는데 아. 정말. 정말 나는 저도 뭐 좀 팔고 다른 차 사고 싶다 할 정도로 출렁해서 네.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네. 아, 그런...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그 정도 차면은 뒤쪽 승차감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급보다는 좋을 테니까. 이런 차는 그냥 나를 위한 차예요, 사실. 예. 정말 나를 위한 차고 뒷좌석은 그냥 가끔씩 예. 그렇다고 이제 이동하는 데서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나를 위한 차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이 차를 만약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뒷좌석 승차감을 신경 쓰는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까라는 별로 없을 그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운전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예. 볼 영역대에 차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뭐 예를 들어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쓰면 그냥 뭐 장인 장모님 태우실 경우가 있으시면 천천히 운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천천히 운행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저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고 있을 때 지금 제가 모드를 노멀로 예. 이제 가고 있는데 RPM을 2000rpm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차량 출력이 좀 아쉬우면은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네. 부분이 없어요. 그냥 딱 적당하죠. 예, 적당한 예. 딱 적당해요. 저도 이제 원래는 M 모델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출력 부분에서 이제 소나타 터보보다 좀 더 좋다는 걸 시승기를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 모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그 소나타 터보를 타보셨으니까 네. 네, 타보셨으니까 지금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는 뭐 안 하시는 거죠? 예, 후회 없어요. 네, 물론 뭐 M모델을 타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이 소나타 터보에서 느꼈던 2% 좀 부족한다 출력 부분에 채워지니까 솔직히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도 뭐 M모델? M모델 넘칠 것 같아요. M모델은 일반 도로에서는 절대 다 못 느낍니다. 그거는 저도 확실히 그렇게 예. M모델 가실 분들은 꼭 서킷에서 즐기실 분들은 M모델로 가세요. 예. 일본 도로에서는 좀 아쉬울 차값 그 차의 성능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DCT가 탑재된 N이 나오는 예. 거죠. 예. 예. 그렇죠. 올해까지 올해는 나오지 않을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그 차 뭐 이제 좀 수입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M모델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수동모델 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뭐 이 정도만 타봤을 때도 수동에다가 뭐 275마력 정도 외제차로 갈 필요가 없죠. 네, LSD에다가 뭐 이런 네, 외제차로 갈 필요 없어요. 그 N모델 타이어 순정값이 4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피스에 한 피스에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예, 개당. 한 개당. 그게 누가. 피제로 뭐 이런 게. 예, 피제로였나? 그랬어요. 예. 누가 감당을 하냐고. 일반. 그래서 19위, 휠도 19위. 예. 일반 웬만한 분들은 감당 못 하시거든요. 지금 이 타이어만 해도 순정 타이어가 20만원 하니까요. 네. 여기도 지금 보니까 휠이 18인치가 들어가 있대요. 예, 휠이 18인치. 그러니까 타이어 사이즈가 225에 ZR 18 네네. 18인치입니다. 예.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바꾸려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 PS4가 타이어가 이제 서킷 주행 정도의 극한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네, 뜯겨진다고. 뜯겨진다는 예. 얘기가. 예. 이게 준 서킷용이죠. 일반 도로 스포츠용. 운행해 보시니까 이 타이어가 딱 맞는 게 껴있는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타이어가 신의 한수 같다라는 네, 생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지력도 있는데 네. 이제 휠 18인치 들어간 게 과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네, 출력에서도 딱 적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산차에 뭐 17인치 휠 뭐 그러니까 그냥 자세 후위 얘기하는 네, 자세를 위해서 그렇죠. 18인치 휠 넣고 뭐 이랬던 게 출력에 비해서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스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딱 맞는 스펙이 들어갔습니다. 이 모델은 확실히 그 지금 노멀 모드에서는
출력을 좀 아끼려는 이런. 예, 좀 느껴지시죠? 예. 오르막 올라갈 때도 좀. 예,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모델인데. 아, 이거. 예, 이게 아까, 이게 보세요. 그렇게 과격하게 몰았는데도 1G를 안 넘잖아요. 이 지금, 요 끝 테두리가 1G거든요. 네. 그리고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 살짝 넘었네요. 예. 2.5G까지는 딱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모트라인 그 김범훈 그 까만 형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부분 그렇게 과격하게 몰아도 1G를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그 모트라인에서 시승기 보시면 그 부분 찾아보시면 그 리뷰어 분이 얼마나 과격하게 차를 모셨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예. 네,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몰 일반인 분들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력은 운전이 좀 서투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냥 동력 성능도 그렇지만 밸런스 디자인이 예뻐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정도의 출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약 그냥 그런 분들은 1.4 하시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토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1.4도 뭐 나쁘지 스포츠 모드에서 않죠. 갑자기 예. 악셀 좀 세게 그러면 충분히 가속력이 느껴지시죠. 예. 그러면 예.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예. 근데 벨로스터를 관심에 두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정도 영역대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산에서도 이제 한 준준형 정도 사시거나 아니면 중형 정도에서 조금 스포티하게 내가 달려보고 싶은 차를 예. 고르고 있다 뭐 이런 분들 정도. 그런 분들은 뭐 사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시승해 보시면 바로 예. 아마 느끼실, 바로 느끼실 거예요. 정말 내가 돈이 뭐 나는 충분히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 그 G70, G70 3.3 4륜 모델 타시면 뭐 더 이상 사실 필요 없을 거예요. 다른 차 필요 없으실 거고 그 예 그 이제 오토기어에서 보시면 재미가 감성이 떨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분들은 못 넣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메인터넌스나 이제 뭐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G70 3.3 4륜 모델이 일반인분들이 그 느껴보시기 처음 느껴보시기에 딱 구매하시면 부담없이 딱 즐기시기 좋아요. 승차감도 고급져요. 좀 확실히 고급 이거보다 좀 더 고급지면서 롤이 살짝 있는데 아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네. 일반인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고 그 가속력이 요거보다 이제 좀 더 높잖아요. 이제 제로백이 이게 한 6초 후반대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게 그 모델은 이제 물론 뭐 재원상으로는 4초 후반대지만 실질적으로는 5초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느낌이 상당히 재밌어요. 네. 거의 그 일반 도로에서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의 끝 정도 되는 출력이거든요. 5초라는 그 가속력이. 그리고 그 오히려 근데 하드코어적인 감성은 이 차가 좀 더 그런 감성은 있어요. 그렇죠. 약간, 예. 그러니까 차가 무조건 빨리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차가 즐거운 차는 아닐 거예요. 예, 이 차는 여러 가지에서 튜닝을 안 해도 돼요. 아, 예. 그 말씀은 네 맞는 예.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점사만 타봤을 때 느껴졌던 게 만약에 서킷 간다 그러면 타이어나 뭐 브레이크 패드 정도. 예, 아니면 트윅스 그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윅스로 가시면 돼요. 50만 원만 추가하시면 네. 아까 뭐 브레이크 호스 예. 같은 브레이크 것들은? 호스하고 대용량 브레이크에 이제 패드도 이제 메탈 선봉 들어간 그 패드로 해주니까요. 그냥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정으로 딱 출고해서 가셔도 바꾸실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이제 리뷰어 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카미디어에서는 이제 그 일반 그 트윅스 모델이 아니고 일반 브레이크로 가셨는데. 레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레진. 레진이요? 예. 레진 그 패드. 브랜드명인가 보죠. 레진이라고. 예, 레진 패드가 이제 패드가 메탈릭 성분이 들어간 네. 패드가 있고. 네. 아,
패드의 예, 성분이 레진. 예, 일반 이런 일반 차량에 들어간 패드가 레진이에요. 아. 이제 부드럽고 소리 안 나는. 아, 예, 예. 근데 이제는 리뷰어 그 리뷰 하시는 분들도 트랙을 가실 거면 레진 패드는 메탈릭 성분으로 들어간 패드로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서킷 전혀 안 맞는 패드거든요. 그 레진 패드는 전혀 서킷에 누가 레진을 끼고 이제는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무리 순정이라고 해도 최소한 그 TX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잖아요. 옵션을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은 바꿔서 리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참고로 이제 저는 아반떼 쿠페에서 잠깐 그 현대 측에서 제공을 해줘서 서킷을 잠깐 운행해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차로 그 서킷 들어간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 아실 거예요. 이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이제 후측방 경보 예. 이렇게 표시가 나왔죠. 그 내 차로 그 서킷을 가면 사고가 나면 다 자가수리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킷에서 아무래도 가혹주행이다 보니까 뭐 소모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기가 훨씬 빨라지거나 예, 차량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서킷 가시는 분들은 사실 극소수예요. 예. 내비를 켜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비를 누르시면 되고 이제 내비를 누르시면 네. 이런 이제 이런 검색하면. 화면이 나오고 이제 순수한 이제 지도를 보고 싶으시면 맵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맵만 나와도 과속 카메라나 이런 예, 것들에 그렇죠. 지금 있어요. 소리를 꺼놨고요. 그러면 예. 이 차는 지금 제한 속도로 달리려면 좀 인내심이 필요한 차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방에 내려갈 때 얌전 운전 아주 얌전 운전하는 그 지인이 있는데. 이제 차량은 이제 소울이에요. 소울 디젤. 아, 네. 신형 소울 디젤인데 자기 차하고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량도 출력이 낮은 차량은 아니에요. 그 차랑 크기에 비해서 출력이 모자르지 않고 타이어도 이제 235의 18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량하고는 너무 다르고 천천히 갈 수가 없는 차량이라고 이 차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천천히 갈 수가 없대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묻기도 하고 예. 안정감이 일단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시속 80으로 가도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은. 예. 좀 아까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정서적으로 가면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차예요. 네. 그래도 안전운전은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평소 때 속도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예.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항상 타면서도 안전운전은 해야 되는데 또 재밌게도 타야 되겠고 그렇죠. 예. 이런 게 상당히 매일 뭐 가끔 느껴져요. 예.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이게 좀 여건을 마련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뭐 인제 서킷도 있고 영암 서킷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즐기기에는 너무 힘든 면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아직까지는 예, 힘든 면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차가 기본기가 좀 탄탄하게 나온 차니까 예. 그 스포츠 드라이빙을 이제 뭐 입문을 해보려고 한다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이런 차로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운동 성능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이거든요. 네. 미니가 이런 느낌이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미니 느낌이 많이 난다고 아. 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니를 예. 뭐 소위 이제 곡 같은 느낌이 그쵸. 난다. 이런 얘기죠. 이 차량보다도 휠베이스가 더 짧으니까 이 차량도 휠베이스가 2650mm 나오는 차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휠베이스가 짧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아반떼가 2700mm 나오고요.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가 2830mm 그 정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근데 2650mm 정도 나오면 좀 짧은 축에 속하고요. 미니 같은 경우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2570mm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미니도 사실 미니라고 많이 커졌다고 많이 커졌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면 미니는 좀 작긴 하죠. 그래도 아 그리고 요 정도 달렸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뜨네요. 9.7km 정도면 많이 나오죠. 훌륭한 편입니다. 예. 이게 또 장점이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차량 출력이나 나가는 거에 비하면 연비가 좋아서 정말 다수의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추천할 만한 차량이에요. 그러게, 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스포티한 운전 뭐 이런 예. 것들을 즐기고 싶지만 사실 유지 가격이라는 측면을 예. 무시를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괜찮은 정말 고마운 차죠. 이런 정도 출력과 이런 정도 재미에 뭐 아반떼와 별반 없는 별반 차이 없는 유지비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메리트가 정말 크죠. 예. 제가 이제 모드를 바꿔보니까 아이들링 때 RPM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아 그런가요? 아이들링 저도... 스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RPM이 조금 더 상승하네요. 아... 2-300 정도.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부터 차이를 또 네. 반응을 좀 예민하게 좀 예. 준비하고 있는 차이가 또... 많이 나요. 네. 지금 예. 되게 어떤 차의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이라서 이게 보통 후륜에 대한 그 뭐랄까 요구? 후륜에 대한 그 욕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코너를 돌 때 좀 이렇게 안으로 말려드는 예, 그렇죠. 이런 거를 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당연히 이제 전륜구동이니까 언더스티어가 한계 영역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 별로 예, 아래 영역에서는 크게 못 느끼셨죠? 예, 느낄 예. 수가 없습니다. 크게 못 느낍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코너링 잠깐씩 하면서 스키등 살짝씩 들릴 때도 이게 전륜만 미끄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전체가 약간 예. 나가는 느낌. 그 모터라인 리뷰어님이 그 하신 말씀이 딱 어떤 느낌인지 아, 네. 운전을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예. 그 제가 소나타 토모를 운행할 때만 해도 그 언더스티어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사실 버티는 느낌은 났지만 그 전륜에서 나는 스키듬이나 물론 뭐 타이어도 못 받쳐줬지만 그 느낌이 났는데 이 차는 그 느낌이 못 느껴요. 거의 못 느껴요. 사실 아까도 좀 꽤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엄청 하다. 엄청 하지하게. 그런데도 그 정도면은 뭐 선생님께서는 언더스티어는 그냥 믿고 나가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가격 그 한계를 아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뒤를 놓치게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세팅을. 예. 물론 뭐 한계 영역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일반 분들이 그 부분 그 영역까지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사실 좀. 그리고 사실 그 영역을 넘어가는 정도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어떤 차를 타도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운전 실력이 예. 안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 과격해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없다는 거는 일반 분들은.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마 느끼실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벨로스터 시승기를 이제 저도 시승을 하면서 이제 올리기도 했고 또 다른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시승한 영상도 보기도 했고 했는데 거의 호평이 일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대를 막 찬양을 하는 거냐 뭐 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타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운전을 저도 그렇고 지금 오션님도 이제 비슷한 성향의 운전의 즐거움을 찾는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 부분을 크게 많이 느끼는 거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관심사가 그쪽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차를 타보시면은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마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시승기를 보고 타면서 그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 예, 안타까워요. 이게 월 뭐 300대 정도밖에 안 팔린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이게 조금 더 물론 계기가 이제 있겠죠. 예. 이번을 계기로 현대차가 많이 달라졌다. 이게 이제 변속기가 지금 건식이라 네.
좀 보호 로직을 넣어놔서 좀 아쉽긴 한데 N 부분은 N은 정말 그 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 소위 얘기하는 끝, 외부, 끝이죠. 예, DCT는 예, 이렇게 예. 변속 충격 막 이렇게 주는 이런 것 그렇죠. 그런 것까지 제외돼요. 근데 이부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일반 분들이 타시기에는 크게 아쉬움은 크게 느끼지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뭐 레이 저희 뭐 그 서킷 즐기시는 분들한테 조금 DCT는 로직이 걸려 있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실 텐데. 일반 분들, 웬만한 분들은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 있습니다. 아까 스포츠카 입문으로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라인에서 접근하신다 그러면 예, 딱 좋아요. 네. 뭐 충분한 만족을 예. 줄 것 같아요. 재밌고 그렇다고. 재밌다라는 게 이 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 재미라는 게 제가 소나타 터보나 아반떼 쿠페에서도 그냥 조금 느꼈을 뿐이지 몰랐었어요 사실. 예, 타면서도. 근데 이 차는 정말 즐겁습니다. 예. 재미, 현대차에서 재미를 예. 느끼게 될 줄 저는 예, 정말 재미 차를 타면서 정말 재밌고 우수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교를 해보자면은 소형급에서는 그 엑센트 위트 디젤 수동을 타시는 분이 있어요. 아, 예. 그분 차를 제가 시승을 해봤어요. 예, 그 말씀들 예. 많이 하셨어요. 예. 그 거기는 차가 거의 하체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보강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초급의 차입니다. 예, 예.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근데 그 튜닝된 상태의 느낌, 하체 느낌과 거의 흡사할 정도 순정 상태 그런가요? 네. 그쪽이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예, 예. 있고 이제 그분은 감쇠력을 좀 많이 풀어놓으신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게 순정 상태에서도 예. 차가 잘 버텨준다는 예, 예. 얘기니까 옛날 현대차 생각하면 뭐 놀랍죠. 예, 아까 네. 그 정도로 코너에서 거꾸로 돌아갔을 때도 강성이 느껴지죠. 네. 예. 여유가 있다라는 예, 느낌. 여유가 네. 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게 못 몰거든요. 예, 이게 과격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모는 게 아니라 차량이 그렇게 버텨주니까 모는 거예요. 예. 차량의 성격에 맞게 운전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피러스를 가지고 그렇게 몰 수는 없어요. 절대 못 몹니다. 이제 3부로 넘어가실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끊고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